페르테르 씨, 아름다운 밤이죠? 옷을 좀 더 껴입을 걸 그랬어요, 롯데야. 이제까지 감기 한번 안 걸린 거니라 회사에서 만난다면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? 우리는 만날 겁니다. 이 땅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다시 만날 겁니다.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슬퍼도 울음을 참는 스타일이에요. 별로 이렇게 슬픔을 내비치지 않은 스타일인데 연습했을 때 이렇게 한번 눈물이 크게 울컥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 스스로도 좀 그거를 많이 안에다 담아놓던 것 같아요. 연출님께서는 밖으로 더 표현해라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많이 힘들고 좀 진이 빠진 연습이지 않았나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렇습니다. 베르테르와의 그 아주 짧은 어떤 영혼의 교감을 하고서 그 시간이 끝나면 그냥 전 잊어버려요. 그게 또 연출님의 노트였고요. 그래서 기대하시는 뭐 창희 오빠와의 느낌은 어떻고 권영 오빠의 느낌은 분명히 다르죠. 그러나 저는 기억하지 않아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. 포즈예요. 그 보니까 창희 오빠는 이렇게 스탑 각도? 좀 이런 쪽인 것 같고요. 권영 오빠는 이렇게 살며시 안아 포옹하시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. 그 정도? 아무튼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 오면 사랑이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드립니다. 네. 샷자 소리가 정신없이 쏟아집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